시간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창세기 1장 창조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제란 같은 사상과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가정에서 서로 생각이 틀리고 목적이 같지 않다면 다른 생각과 의견과 뜻이 달라 의견 대립으로 대화가 도리어 불편한 사이가 되고 교제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와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될 수 있었고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여자가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귀중한 분신이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사이가 비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인 서로 사랑하던 정신이 비난과 책임 회피의 정신으로, 즉 사단의 정신으로 죄를 짓고 난 후 마음에 기록된 창조의 원칙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떠나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로라. 하나님의 형상에 변질이 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과 교제할 수 없는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로 마음을 바꿔 주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치명적인 죽음으로써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은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죽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었는데, 그는 여자의 후손의 출현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와에게서 날 것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자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는 너무 기뻐서 여자에게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의 뜻인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후손이란 씨를 말하는데, 모든 인류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납니다. 여자는 생리적으로 씨바지 역할을 하는데 아기집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의 씨, 곧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씨가 없음을 생각할 때 여자의 아기집 안에 하나님의 씨,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날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아담의 모든 자손은 모두 아담의 씨가 되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빠의 씨를 받아 엄마 뱃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며 본성적인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기들은 배우지 않아도 욕심과 질투심 등의 모습이 성악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들은 여자의 후손의 소식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외부로부터 씨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씨인 성령의 씨를 받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자에게 당신에게서 날 자가 메시아가 되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란 이름을 지어주고 나자마자 성경은 다음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옷을 자신들이 스스로 해입었습니다. 무화과 옷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해입은 무화과 옷은 때가 되면 시들고 다시 해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끊임없이 새 것으로 만들고 때가 되면 헌옷이 되는 지속성이 없는 옷입니다. 계속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 입는 옷입니다. 성경의 옷이란 품성을 의미하는데 옷은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여 가려주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아름답지 못한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 등의 품성이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는데 선행으로 가리고자 하는 본능적인 품성이 아담의 자손들의 품성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사람은 교육을 통해 예의를 통해 품성 연마와 교양을 통해 덕과 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상한 사람임을 알리고 싶고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본성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단점과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을 할 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들 죄인하면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 나쁜 일을 행하였는가로 죄와 죄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게 되면 본성적인 죄를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행위를 다루는 도덕적인 죄를 다루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만 간음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품은 죄를 지적합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살인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죄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다른 것으로 마음의 본질에 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죄인의 개념은 본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씨인가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하여 착한 사람이 되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보지만 때가 되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선행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싶지 않은 세상 자연인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해도 선한 봉사와 선행을 하여도 한결같은 지속성 있는 사랑과 행함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인류가 갖는 속성입니다. 자연인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자기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옷의 개념을 모르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며 서로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의 의를 높이 평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의를 높게 인정해 주어 교만의 정신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상은 세상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씨를 바꿔주는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의 단어에 함축된 이야기입니다. 가죽옷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덴에서는 가죽옷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고 난 후에 남는 것이 가죽이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옷과 비교하여 가죽옷은 자주 해 입는 옷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옷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이 행하는 일로 진리를 표상합니다. 이 진리의 품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품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인 한 사람인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메시아를 낳을 것을 기대했지만 후대의 한 여성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씨 성령이 들어오셔서 잉태되어 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씨가 달라 이타심의 품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희생양, 짐승으로 표상됩니다. 짐승을 죽이면 반드시 속에 있는 살과 피가 부산물로 나와 가죽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살과 피는 태워져 모든 인류의 죄를 태우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진 마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가죽옷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이기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타심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씨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재창조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가죽옷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씨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는데 이런 말씀들은 내가 줄 성령의 씨를 받으라는 약속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씨를 받는 것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가죽옷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의인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예표합니다.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에덴에서 행복을 누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한 사실을 알고 후회와 괴로움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물 교훈의 가죽옷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두 보여주시며 죄인이 어떻게 짐승의 피로 죄에서 깨끗게 되어 자유케 될 수 있는지 희생제사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구원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죄 없는 순진한 어린 짐승이 죽는 것을 보자 자신의 죄의 흉악성을, 잔인성을 목격하며 골수를 쪼개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깊은 통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재연합의 경험, 언약과 결혼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든든한 가죽옷, 의의 옷, 성령의 씨를 받고 겸손한 심령으로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씨를 품으며 죄를 미워하게 되었고 죄를 범치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전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가죽옷은 희생제사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짐승의 희생으로 피가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씨로 새롭게 거듭나는 창조로서만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생명법칙이 회복되고 인류는 행복하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의 도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 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자녀의 이름은 가인, 영어의 개인이란 뜻으로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인에게 희망을 두게 됩니다. 그 후 아벨을 또 낳게 됩니다.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의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님을 따라 매 안식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와 살을 태워 죄사함을 드리는 제사의식을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으로 언약의 회복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성한 후에 제사의 변화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변질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마음에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선행과 노고와 정성이 들어간 농산물의 추수 열매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농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1년 내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수고가 연합된 풍요로운 농산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최적의 예물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소중하여 풍요한 열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로 이웃에게 나누며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충실한 결과를 얻으면 이웃과 나누고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죽옷의 의미인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를 받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씨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창조의 일 대신에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위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잔인하게 피를 흘리고 태우게 하는 희생제물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순종하게 된다는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이고 비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완전한 전 존재를 포기해야 하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특권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부는 용납할 수 있었으나 전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부로도 좋게 하시고 일부의 회개와 자신의 일부만 드리는 것도 기특하게 여기시며 받아주실 것으로 자신이 생각한 사랑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십자가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며 전체를 드리는 회개만이 품성이 창조된다는 창조의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여전히 소유하며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헌신과 일부의 선행과 일부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가진 사랑을 오해하는 신앙인들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여서 희생제사를 여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희생제사의 의미를 아벨은 장성하여서도 여전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풍요나 안락이나 충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씨를 받아 자신의 본성적인 이기적 품성이 아닌 전 존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하여 생애를 살고자 의지를 드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그의 생애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의 품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하며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한 일과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사랑을 아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모든 것을 맡긴 진실한 신앙인을 표상합니다. 두 예배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가인은 현실의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선행으로 보답할 것을 기도하지만 아벨은 자신의 선행을 가치 없이 여기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씨를 구하는 은혜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제사를 똑같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감사의 기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양과 함께 피로써 정결케 되고 죽음으로 연합하여 가죽옷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씨를 받고자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열납받으시게 됩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시며 열납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받았음을 표상합니다. 곧 아벨은 하나님의 씨로 연합하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여 의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와 불신으로 드리는 가인의 두 예배로 나뉘어지며 역사 속에서 이 두 예배자가 존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신약의 두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세의 유익에 감사를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현세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받고자 원하는 세리의 기도가 두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받아 의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의는 성령의 씨를 의미하고 아벨과 세리는 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씨로 인하여 십자가의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예배자들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의 표상입니다. 어린 양, 여자의 후손을 구속주로 믿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씨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십자가의 경험을 한 예배자들 모습입니다. 의를 얻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의 차별에 분을 내게 되었고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아를 더 사랑하는 자연인의 품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의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들의 두 예배를 통하여 두 예배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속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 이야기가 신약의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곧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통회하고 애통하는 회개를 통하여 희생양을 죽이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이기심을 가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희생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배우게 되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 곧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가에 의하여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모두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에 우리만 성령에 관하여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도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때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듣게 되는 십자가의 구원의 도입니다. 가인은 성령을 받는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가인의 예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충성스럽고 바르게 살아 자신의 품성이 개선되고 발전되어서 꼴지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의존하는 것은 나약한 정신력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의 대표입니다. 사람의 일인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정성껏 마련한 추수한 열매를 드리는 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불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인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순교의 죽음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그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 아비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차이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의 구별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23절에서 24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 곧 성령이 그들 속에 없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여 자신의 품성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살인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십자가의 경험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된다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심을 간직하고 있다가 형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을 하여 자신의 비율을 상하게 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화가 나고 미워지고 괘씸해지는 자연인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못하여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굴복되어 성령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그 일은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법칙을 온전케 하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법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을 창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 성령을 받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